제가 전공을 선불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참선 수행을 통해서 평생 중로를 하고 구도적인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꼭 요것 정도만을 우리가 자기 살림살이를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2박 3일 동안 시간을 같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불교 개설은 책자로 처음부터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어디 원고 청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경주 캠퍼스에서는 서울에서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선학 개설 교재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선불교를 공부하는 나가는 가장 기초 교과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의 역사와 사상사를 우리가 알아두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역사 선상에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선 수행과 불교적인 사상에 자기의 실천 수행의 뿌리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우리가 선의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는 의미고, 선 개설은 이러한 불교의 실천 정신인 선을 어떠한 선의 실천 수행 방법, 선이란 무엇인가? 또 조금 더 확대한다면은 종교 가운데에서 불교, 그 가운데서도 실천 정신인 선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조금 정리해 본 겁니다. 어록이라든가 경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록, 경전, 승리 그 자체는 한 시대의 어떤 한 인간의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를 설법해 놓은 내용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제자의 질문을 통해서 잡다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묶어 놓은 것이 어록이고 경전입니다만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현대에서 객관적으로 그러한 어록과 경전을 통해서 불교의 선수행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잡다하고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정리되지 못한 어록과 경전을 이것을 내용별로, 종류별로, 시간별로, 실천 방법별로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를 체계 있게 정립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불교 공부하는데 바른 요점을 체득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해 주고자 만든 책들이죠. 오늘은 우선 참선, 좌선, 수행의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여기 보면은 참선, 좌선, 수행에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왜 우리가 선을 통해서 참선을 하고 좌선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내지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여기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구도적인 삶의 방향을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부터 우리가 불법 공부를 바로 할수 있는 길을 잡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기 존재의 실체를 직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그 탄생설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조란 말 있죠.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은 4월 초파일만 되면은 부처님이 좀 교만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어째 자기 혼자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많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모두 유아독존이다. 절대 유일한 존재다. 이 때문에 우리들 각자도 여러분들 이 우주에서 수없이 많은 인구가 살지만 여러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심지어는 무생물인 나무, 풀뿌리, 돌멩이 하나까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의미가 얼마만큼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각을 해야 되고 또한 자기 자신만의 그 절대적인 존재 가치의 자각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모두 모두 무생물까지도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절대성의 존재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진정한 자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원체만 잘났고 나머지는 가치를 잘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무시하죠? 이런 정신이 무엇이냐? 기독교적인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좀 이따 이제 사막의 종교에서도 그 이야기 하겠는데, 사막의 종교는 신이 인간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나는 짐승, 기는 물 속에 있는 고기, 모든 짐승은 너희들의 양식을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은 동물, 식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동물, 식물을 잡아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가치, 기준이 달라져 있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고, 일체 모든 존재가 모두 절대 유일한 존재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을 바로 제시해야 된다.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일체의 모든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다. 무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 가치의 중요성만 강조한다고 우리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무상한 시간 속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구도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시간적인 가치관의 세계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무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영원성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철저히 자각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존재는 이 절대 유일한 존재가 허무하게 한 생애를 끝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 성주계공을 거쳐서 허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가치를 바로 파악해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이렇게 무상한 존재 속에서 자기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실천입니다. 자기의 존재에 기준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상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참된 인간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불교의 실천 수행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자기의 향상적인 자기 깨달음의 세계를 구현하기하고 올바른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을 만들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확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바로 가져서 자기의 나아갈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구도적인 출발입니다. 네 번째는 것이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 공포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모든 이러한 편안하지 못한 세계를 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불안의 세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선수행의 가장 기본 출발점이고 불교의 기본 출발점이다. 그래서 부다가 인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을 통해서 현실 절대 긍정의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인도 불교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고에서부터 해탈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죠. 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실 절대 부정의 세계를 현실 자기 불안성의 세계를 어떻게 해탈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고를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 선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을 선의 깨달음의 세계를 안신인명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안신인명체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에 인명은 일상생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명은 올바른 생활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개하는 것은 생활이죠. 이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전개하는 곳이 우리의 깨달음의 세계고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지혜롭게 인격적인 삶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신인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선의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간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2번 들어가세요.
자신의 하루의 생활 시간을 우리가 시간적인 단위로 볼 적에 24시간을 다, 여러분들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 생활의 편리성을 가지고 정해놓은 것이죠. 하나의 규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윤리의 규정을 세우는 것도 모든 생활을 바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죠. 윤리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어디에 설정해 줄수 있냐 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999년이라는 시간이 곧 이제 열흘 남았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은 기독교의 연호에 맞는 시간이죠. 불교는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도 왜 2000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시간관을 가지고 많이 떠들고 있느냐 하면은, 이 시간이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시간적인 단위 규정을 설정하는 겁니다. 나이 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한 살, 두살 묻는다라고 하는 것도 실은 시간의 어떤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하고 파악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간 데는 시간 그 자체, 공간 그 자체가 자기 삶을 억압을 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기준 설정일 뿐이다는 겁니다. 근데 벽안록 제6척 운문술법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날마다 좋은 날 하는 법문이 있어요. 15일 이전은 나는 문자로 안 삼겠는데 15일 이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운문선자가 말할 적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운문선자 스스로 날마다 좋은 날, 시일일 호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15일 이전은 과거죠. 15일 이후는 뭡니까? 미래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닥치지 않았어. 지나간 일에 갖고 신경 써도 안 되고, 닥치지 않은 일에 신경 쓰는 것도 바보야. 그러면 우리는 존재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에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간이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지나간 일에 쓸데없이, 닥치오지 않는 일에 쓸데없이 걱정하냐? 지나간 일, 닥쳐오지 않는 일을 신경 쓰다 보면은, 지금의 자기 살림살이는 상실되버리죠? 그래서 선의 정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사실, 자기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기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무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존재하는 곳은 어디냐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 존재를 상실하게 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상실하고, 지금의 자기의 살림살이도 망치게 한평생을 끝난다.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어딥니까? 지금이죠? 그러면 어딥니까? 여기죠? 지금 여기에 자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을, 무상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자기를 무의미하게 떠맡겨서 세월 보내는 사람입니다. 선은 무엇이냐? 이제 지금 여기에 자기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살림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24시간 있는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기 시간을 여러분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시간 되겠느냐? 24시간을 갖고 사는데 잠자는 시간 8시간, 공부하는 시간 몇 시간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자기 향상의 지혜로운 삶과 인격적인 자기 모습을 갖고 깨달음의 삶을 사는 시간은 과연 몇 분이냐? 몇 초가 되겠느냐? 여러분 아침에 참선합니까? 참선하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걸 느끼죠? 번뇌가 느끼면은 자기 주인은 상실된 겁니다. 근데 참선을 하면서도 도를 깨닫고 자기 본래의 깨달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도 번뇌망상과 다른 생각이 자기를 다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살림살이를 자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간은 과연 몇 분이나 몇 초나 될까 하루가. 여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은 우리는 깨어있는 자기의 삶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체적인 창조적인 시간은 얼마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기의 좋은 삶을 만들어가고, 지혜로운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깨달음의 삶을, 인격적인 자기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은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잘못 쓴 사람은 인생을 낭비한 죄인이 된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가치관을 불교는 무상이라고 하는 자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자기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가치관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교의 출발점을 우리는 확고히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봅시다. 그럼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 여기의 자기입니다. 자신의 삶은 지금 여기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떠나서 과거도 미래도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고 번뇌입니다. 번뇌 망상은 지금의 자기를 상실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은 왜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지혜로운 삶,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강조하느냐? 참선을 통해서 수도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최선의 삶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가게 돼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연유할 수도 없고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간의 축이라고 하고 이게 공간의 축입니다. 근데 지금 요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이 만나는 요 지극히 짧, 순간적인 저 하나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에와 자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 점에. 근데 찰나찰나의 시간은 지나가죠? 그래서 금강경 보신 분들은 과거심 불가덕, 현재심 불가덕, 미래심 불가덕 그러죠?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잡을 수 있어요. 무주체, 무주체. 그렇기 때문에 자각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자각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 지금이지. 자각을 하지 못하면 지금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무상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인생의 최대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창조의 삶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 자각에 의해서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각에 의해서만이 지혜가 이루어지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삶의 창조적인 삶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뭐냐?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어떤 것이냐? 시간의 흐름에 떠맡겨서 그냥 무의미하게 세월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을 깨달음의 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초월되기 때문에 영원의 지금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속에 절대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지금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그 의미 속에 모든 것이 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최선의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 수행을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강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올바른 존재, 자기 가치관, 자기의 삶의 올바른 실천 세계를 깨달음의 경지로 전개할 수 있는 방향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만이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지.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길을 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공부하는 길은 경전은 무엇이냐? 이정표다. 이정표. 이정표가 있어야만이 자기가 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이 확고하다는 점이죠. 너의 깨달음과 지혜로운 삶을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출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기도하는 사람, 염불한 사람, 강경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최선의 삶의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에 문제점을 갖고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염불을 하든 참선하든 기도를 하든 후원에서 공양주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일상생활을
깨어있는 생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참선이라고 합니다. 참선. 참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선이라고 하는 것하고 참하고 두 가지입니다. 선은 무엇이냐? 근원적인 본래 깨달음의 마음으로, 내 본래심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불성, 그 깨어있는 마음을 본래심이라고 그래. 근원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조사선에서는. 그러면 참은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본래심을 깨치도록 자기 자신을 자각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참이라 그래. 그 뭐냐? 자기의 근원적인 본래심을 참고하는 게 참선이죠. 일상생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자기의 본래심을 깨어있는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선 생활이다. 이러한 참선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생활이다. 이것은 불교인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이 자기를 지혜롭고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 가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줄 봅시다. 근원적인 본래심의 직관적인 지혜는 자기 창조의 원천이고 자기 향상의 길이고 인격 형성의 길이기 때문이다.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통한 근원적인 본래심의 깨달음의 생활은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고 깨달음의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깨달음의 세계 안신인명처에서 유의삼매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생활이다. 그죠? 부처님의 생활을 통해대로 모범으로 하는 겁니다.